이게 생일 선물로 친구들이 사준 거거든요. 용도 없어요. 한번 뽐내볼까요? 굉장히 귀여운 파인애플 케이크입니다. 제가 오늘 만들어 볼 거는 마가리타예요. 필요한 거는 데킬라, 그리고 쿠앤트로, 그리고 라임 주스. 사실 이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얼음을 먼저 넣으시고, 데킬라 한 잔을 가득 채워서, 여기. 그 다음에 쿠앤트로 한 잔. 네, 1대1대1 비율이에요. 되게 쉽죠? 라임 주스 한 잔 넣어주시고, 설탕을 한 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잘 닫혀요. 문제가 없는 케이크인데. 네, 꽉 닫으시고, 여기를 딱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흔들어주세요. 진짜? 잠시만요. 잠시만요. 유지 이거 방송 나가요? 어떻게 해요, 저? 진짜 죄송해요. 아, 제가 지금 너무 자신에 차서. 이게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마이크로 닫힌 여기가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 뚜껑도 눌러줘야 돼. 어떻게. 이게 쉐이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방법만 잘 알면 되는데. 이런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성이에요. 네, 다 됐는데. 근데 이거를 따르기 전에 라임으로 둘레를 적셔줘요. 둘레에 소금을 묻혀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마가리타입니다. 작은 시행 차원이 있었지만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기회만 맞춰서 드시면 진짜 훌륭한 칵테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다씨도 한번 해보세요.